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연구하는 씨아트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연필 깎는 요령과 연필 쥐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필 깎기로 깎은 연필과 드로잉용으로 깎은 연필의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드로잉을 하다 보면 연필이 빨리 닳기 때문에 연필심을 길게 깎아줘야 합니다. 긴 심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필도 길게 깎아줍니다. 선의 각도에 따라 더 다채롭게 조절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과 긴 선을 쓸 때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드로잉용으로 연필을 깎아보겠습니다. 연필과 칼, 그리고 바닥에 깔 휴지를 준비해 주세요. 드로잉용 연필을 깎을 때에는 칼을 쥔 손은 가만히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손목도 고정해 주세요. 연필을 쥔 손의 엄지로 칼을 위로 밀어줌과 동시에 나머지 손가락들은 밑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길이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다듬는 것이 적당합니다. 연필을 깎을 때 포인트는 칼을 엄지로 밀어줄 때 일자로 평행하게 깎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심이 있는 안쪽으로 깎이게끔 각도를 주어 깎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깎아주세요. 가끔 연필을 깎다가 나무의 결에 걸릴 때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밀면서 깎아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듬는 것이 완성되면 칼날을 세워서 연필심을 날카롭게 갈아줍니다. 이때 힘을 세게 주면 연필심이 부러지기 때문에 살살 갈아주셔야 합니다. 2B, 4B 연필의 심은 무르기 때문에 H 계열 연필보다는 짧게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히 다뤄주세요. 닦았던 연필에 묻은 흑연을 가볍게 털어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올바르게 연필 쥐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필 쥐는 법만 제대로 해도 그림 그리기가 더 편해지고 실력이 느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지의 첫 번째 마디에 연필을 올리고 검지로 위를 감싸줍니다. 엄지가 없어도 검지와 중지만으로 연필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엄지를 검지보다 약간 더 밑에 감싸줍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릴 때에는 힘을 약간 빼고 연필을 길게 잡아야 그림 전체를 보고 대략적인 가이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라인을 그리거나 묘사를 해야 할 때는 연필을 짧게 잡아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필을 짧게 잡아야 힘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모서리 부분은 연필로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려주는 것이 좋은데 선을 쓰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씨아트였습니다.